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네, 요즘 이렇게 날씨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면서 봄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시우 씨는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저는 벌써 정했어요. 아, 벌써요? 사실 네. 봄 하면 또 꽃구경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꽃구경이요? 네. 매일 아침에 거울 보시면 되잖아요. 아, 그건 그런데요. 네. 네, 꽃구경 하려고 제가 또 옷도 다 준비해놓고 또 사진기도 준비해서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꽃이 별로 안 폈더라고요. 아직 안 폈죠. 네. 네. 마음은 이미 봄인데 좀 시기적으로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 참 꽃샘 추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마냥 꽃이 피길 기다릴 수는 없고 네. 그렇다고 무턱대고 떠나자니 좀 아쉽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봄나들이 장소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봄나들이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봄나들이 장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그 장소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꽃보다 아름다운 리포터. 그렇습니다. 김소유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나 아름다운 건 시기하죠. 그렇죠. 네. 꽃이 피는 시기를 시세만의 이 꽃샘추위가 한창이지만 반대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꽃이 질투할 만큼 아주 알찬 나들이 장소입니다. 이른 봄에 어디로 가야 할까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알찬 봄나들이 장소로 함께 가보시죠. 봄나들이의 돌고래가 떴다. 봄부터 만날 수 있는 이색 돌고래 체험엔 따뜻한 교감과 추억이 넘쳐나고요. 애정 표현이 적극적이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봄하면 떠오르는 대표 축제. 달콤한 고로쇠를 온몸으로 즐기는 축제 현장에선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로 꽃샘추위도 안녕. 아, 물맛도 좋고 아주 시원하고 공기도 좋고 아주 좋네요. 직접 따서 좋고 바로 맛봐서 더 좋은 딸기 체험은 즐거움도 두 배. 오감 만족 알찬 봄나들이 네. 장소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봄이 왔어요. 특별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봄나들이 장소 거제. 3차 모 봄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해 있더라고요. 대체 뭘 보고 계신 거죠? 자, 시선을 빼앗은 주인공은 바로 돌고래인데요. 와, 수면 위로 높이 점프해서 다양한 묘기를 보여주고요. 귀여운 재주를 뽐내 공연을 멋지게 장식하니 보는 사람들의 감탄과 박수가 절로 나오고 나들이 재미를 더해줍니다. 이제 3월 되니까 볕이 좋아서 어디로 놀러 갈까 하다가 돌고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갔는데 날씨도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약 20마리의 돌고래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돌고래 체험 시설인데요. 돌고래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 요즘 뜨는 나들이 장소라고 합니다. 특히 매일 야외 공연과 수중 공연이 펼쳐져 돌고래의 매력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좀 더 특별한 걸 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직접 돌고래를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실제로 만지면서 돌고래랑 같이 더 교감할 수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 돌고래와 더 친해질 수 있는 특별한 체험도 있는데요. 야, 옷까지 갈아입었네요. 네. 돌고래 빨리 만나고 싶어요. 돌고래한테 제가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는데 네, 안전수칙 잘 따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고래를 만나기 위해 수족관으로 나간 사람들 조심히 물 안에 발을 담그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마치면 돌고래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오늘 특별한 교감을 나눌 주인공은 이곳의 마스코트인 하얀 돌고래 벨루가인데요. 쉽게 보기 힘든 귀한 돌고래라고 하더라고요. 예쁘네요. 자, 우선 조련사가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턱 받쳐주시고 볼을 살짝 해주시면 돼요.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안전수칙과 요령만 잘 지키면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물론 처음엔 조금 무섭고 긴장되지만 일단 돌고래와 교감을 나누고 나면 돌고래의 매력에 순식간에 빠지는데요. 말랑말랑해요. 완전 매끈매끈하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돌고래와의 특별한 데이트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데요. 즐거운 추억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애교 만점 돌고래 앞에선 누구나 무장해제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정 표현이 적극적이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돌고래가 생각보다 힘이 세서 제가 밀려가지고 놀랐는데 딱 몸이 탄탄하네요. 이제 돌고래 체험의 하이라이트를 위해 조련사의 주의사항을 귀 기울여야 하는데요. 네, 이번엔 무슨 체험이에요? 아시겠죠? 약손으로 꽉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돌핀 스윙이라고 해서 돌고래 친구랑 같이 수영하고 놀고 돌고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돌고래와의 시험. 기대 반, 긴장 반으로 지켜보는데요. 몸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그러면 물에 뜨게 됩니다. 허공에 발이 뜨니까, 네,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두려움도 잊게 만드는 돌고래의 놀라운 수영 실력. 단숨에 물살을 바로 지르더라고요. 와, 진짜 빠르네요. 네. 이 돌고래와 수영까지 즐기면 어느새 하루가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돌고래와 함께한 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이제 봄나들이 돌고래와의 데이트는 어떨까요?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놀랐는데 그냥 저는 딱 잡고 있으니까 얘가 잘 움직여줘가지고 저 불편함 없이 잘 이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어요. 제가 탔는데도.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돌고래한테 너무 고맙고요. 네, 저희 가족 나들이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